2019년 아홉 스님이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석 달간 천막 무문관 정진을 통해 한국 불교 포교의 새 장을 연 위례 상월선언 결사. 상월 결사는 이후 2020년 자비순례, 2021년 천리순례, 2022년 전국 교구 평화 방생순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월 결사 순례단이 드디어 내년 2월 석가모니 부처님의 7대 성지로 갑니다. 43일간 펼쳐질 1167km 대장정을 윤호섭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가 담긴 7대 성지를 걸어서 참배하는 상월결사의 대장정, 인도순례가 내년 2월 막을 올립니다.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를 시작으로 성도지 보드가야를 거쳐 중림정사가 있는 라지기르, 마지막 안거지 바이샬리, 열반지 쿠시나가르, 탄생지 네팔 룸비니, 부처님이 가장 자주 머무른 슈라바스티까지 내년 2월 9일부터 43일간 장장 1167km라는 대장정이 부처님 성지에서 우리나라 4부대 중의 걸음으로 펼쳐집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지난 3년간 국내 순례를 통해 불법을 전한 상월결사 순례단은 최종 목표인 인도 순례, 가칭 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 일정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순례 코스는 인도, 네팔, 부처님의 성지 탄생부터 열반까지. 상월결사 순례단은 앞서 현지를 답사하며 수경지와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하루 평균 25km의 행선을 하며 천막에서 29박을, 정비를 위한 숙박시설에서 12박을 하는 것으로 순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또 인도 날씨를 고려해 국내 순례보다 1시간 이른 오전 3시에 행선을 시작합니다. 참가 접수는 8월 31일까지 2020년과 2021년 진행된 자비순례와 천리순례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쉬운 일정은 아니다. 정말 굉장히 죽을 각오까지도 목숨을 정말 걸 정도의 그런 각오를 하고 좀 부처님 성지를 수행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나. 내년은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로 상월결사 순례단은 인도 순례가 민간 차원 교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사와 순례의 의미를 짚는 국내외 학자들의 현지 토론 기회도 순례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걸으며 무엇을 위해 걸으셨고 누구를 위해 걸으셨는지 찾아내고 모두가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에 차별이 없고 모든 생명이 평화로우면 곧 수미산이라는 상월결사의 취지가 온 세상이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 일화를 피워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